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소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처님, 그 다음에 교단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어져 있는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로 지금 우리까지 왔는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경전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범어로 된 거, 그다음에 한문, 티베더, 팔리어, 심지어 몽고어도 있어요. 그리고 한글 대장경. 그래서 막 경전의 종류도 많고 이것이 다 언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대강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듯이 처음에 저희가 경전은 인도에서 세 번에 나누어져서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을 통해서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전이 제일 먼저 결집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임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부처님, 내가 임멸한 후에는 자신을 의지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걸 자등명과 법등명의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부처님 법은 이제 부처님께서 임멸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와 같은 거죠? 지표. 그 다음에 길 잃은 사람에게 북두칠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 보듯이, 이렇게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보듯이, 부처님이 지금 정말 나 앞에서 가르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어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법하셨죠? 대기설법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바로 무슨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근기, 우리가 근기라고 하죠. 근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때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근기냐, 어떤 수준이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이제 뭐 제일 처음에 비기너도 처음에 초심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성제에 우리가 고를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바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나의 출발점을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에 있느냐는 나의 출발점을 인식해야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내 수준이 어떤가를 이 근기, 내 수준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 내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학 강의에 들어가서 앉아가고 그냥 아무래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의 근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버릇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시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문법을 알지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나온 테스트에서 하나 내려가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문법 배우러 가는 문법도 있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 더 올라가기를 바래. 창피하다고. 내가 국민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갖고 십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 말을 못한다는 것이 창피하니까 내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가 이 레벨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영어 못한다는 걸 금방 하니까 나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그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나면 하나나 두개 내려가라 그래요. 절대 내려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남에게 내가 못한다는 걸 보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자기 근기보다 뭐예요? 높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여기 있는데 이상한 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괴리에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이 미국에 언어 연수로 갈 때는 소원 스님이 그러는데 레벨 테스트에서 하나나 두 개를 꼭 내려가라. 근데 문제는 내려가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건 큰일이거든. 올라가는 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가는 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를 꼭 내려가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근기를 아는 것, 내가 내 수준이 어딘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오는 제자들의 근기를 바로 보시고 그 제자의
금기에서부터 법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민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국민학생부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대학생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목고 하락하면 막 너무 지겹잖아요. 뭐 벽을 보고 앉아있어. 근데 그래도 뭐 앉아서 절하고 뭐 간생보살 하니까 뭐 좀 역동적인 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 참선하라고 하면 오래 앉아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못 앉아있는 사람에게 참선하라고 하면 그 사람 다리 앞에서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근기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제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제1결집을 시작하는데, 이 제1결집이 바로 부처님 인멸 직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포교에 가장 성공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다국의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밖에 칠엽굴에서 이 제1결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왕사성 결집이라고 결집이라고도 합니다. 이 결집은 당시 교단의 장로인 대가습을 중심으로 해서 500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합송을 해요. 이때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 불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암송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팔리 존자. 우팔리 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게 제일 우팔리 존자예요. 그래서 지게 계율에 대해서 가장 뭐 지금 말로 하면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팔리 제자가 부처님의 계율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주변에 가장 오래 시봉을 하신 안안 제자가 경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500비구가 이 두 분이 암송하는 걸 듣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맞다.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제 다시 넘어가고 해서 이게 7개월 가량 여기에서 이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모든 경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첫머리에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셨고 마지막에 청중들이 한이 용략했다 하는 이 경문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강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시불, 여시아문, 그 다음에 뭐죠? 일시불, 그 다음에 예 제사이구, 기수고도원, 여대비구중, 그쵸? 그래서 언제 부처님이, 제가 뭐예요? 어디에서? 에? 그쵸? 누구와 함께? 여. 그쵸? 이렇게 하고 끝에 가면 어떻게? 다 한이 용략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형식을 제1결집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1결집은 문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암송.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은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외우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해서 스승과 제자에게 구전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결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안안 제자입니다. 안안 제자는 부처님을 25년간 시봉을 해요. 25년간을 시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인멸하실 때까지 아라한가를 증득으로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공기가 좋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듯이 부처님한테 늘 같이 있으니까 제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 결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라한가를 정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가습이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 경문을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안한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한 제자가 밤낮으로 정진을 해서 결집하기 바로 전날 밤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 결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벼락 정진하는 거예요. 벼락 공부하듯이. 애들이 벼락 공부하잖아요. 시험치기 하루 전날. 그 안한 제자도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한 제자가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이걸 시작으로 하는 수많은 경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벼락치기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결집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결집이 만들어지는데, 2차 결집은 불멸 후 한 100년경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이 2차는 베살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살리
결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베살리 성에 사는 바지족 출신의 비구 스님들이 10가지 계율을 굉장히 학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구는 반드시 금과 은 같은 것을 소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계율을 소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학대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불교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불교사는 우리가 근본 불교, 그다음에 뭐죠? 부파 불교, 그다음에 뭐예요? 대성 불교. 이렇게 해서 2600년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성 불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 불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파 불교의 시작, 근본 불교의 끝과 부파 불교의 시작이 바로 이 제2결집이거든요. 그래서 근본 불교라는 것은 뭐냐? 근본 불교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어디까지? 제2결집까지를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자들 중에서 이 근본 불교를 원시 불교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불교 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 원시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기분 나쁘잖아요. 원시, 미개인, 뭐 원시림, 뭐 원시는 좀 그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불교라든지 초기 불교보다는 근본 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이제 그 몰라. 이 빨리어의 물라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유식하게 영어를 좀 쓸게요. 이제 이걸 영어로 바꾸면 루트라든지 파운데이션. 여러분 잘 아시죠? 루트는 뿌리, 뿌리,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라의 의미가, 바로 근본 불교의 물라의 의미가 근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본 불교라는 건 뭐냐? 부처님의, 불교의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 불교도 나오거든요. 이제 대성 불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바로 부파 불교가, 부파 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에, 너무나, 약간 사견을 넣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성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근본 불교예요. 우리가 근본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2결집에서도 경전이 문자화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경전이 구전에 의해서 암송, 합송, 그걸 이제 합송이라고 하는데 합송에 의해서 제2결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결집이 되는데요. 제3결집은 우리가 하시성 결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시성에서 결집을 했기 때문에 하시성 결집이라고 합니다. 이 제3결집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인도의 아쇼카, 유명하죠? 아쇼카 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아쇼카 대왕을 만남으로써 원래 이 불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동북지방, 겐지즈 지방에 있던 불교가 아쇼카 왕 대왕 시대에 불교가 전 인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교단도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교단이 팽창하고, 교단이 팽창한과 더불어 우리가 제2결집 때 근본 분열을 시작으로 교단이 자꾸만 분열을 해요. 지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시겠지만 지말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말 분열을 하다 보니까 교단이 자꾸만 분열하고 화합을 깨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 대왕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비할 겸, 그 다음에 교단의 화합을 다질 겸 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9개월간 9개월 동안 이 화시성 결집이라고 해서 화시성에서
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화시성의 결집에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요. 이것은 지금까지 제1결집, 제2결집은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예? 큰 소리로 해봅시다. 예, 합성을 통해서, 예, 암송하고, 예, 암송해서 부전. 우리 지금 같으면 불교 경전 한 글자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천수경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부처님 경전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인도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애 때부터 톨톨톨톨 얼마나 잘 외우는지. 그래서 합성과 암송과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던 것이 이때 비로소 문자화됩니다. 이때 이제 문자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결집과 2결집은 어떻게 해요? 우파리 존자가 암송한 계율과 그 다음에 누가? 아난 존자가 암송한 경전을 이만 했지만 이때는 논서까지도 해서 경과 율과 논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삼장. 예, 이 삼장이 구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3결집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암송으로 구전되어 오던 이 경전이 언제쯤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구전으로 암송으로 내려오던 경전은 대략 기원전 1세기경에 문자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언어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최초의 언어를 범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가다국의 속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흥사상가들, 우리가 신흥 신흥사상가들은 뭐요? 바라문의 예, 바라문 너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바라문의 배에다가 범어로 돼 있거든요. 이 범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의 언어예요. 바라문은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신흥사상가들을 밑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라문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입니다. 우리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여기에서 하부 구조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범어가 아니라 바로 속어예요.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주로 설법을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부 구조의 사람들에게 설법을 합니다. 또 이 브라만들도 이 사투리는 다 알아요. 범어도 알고. 그래서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범어보다는 마가다국의 언어, 속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우리가 말하는 빨리어. 지금 우리가 초기 경전을 빨리어로 써 있죠. 그 빨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 경전이 대략 397년에서 435년 사이에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문으로 한역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경전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전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전은 호랜 사람들의 를 통해서 전성해서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뭐예요? 감격하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경전을 읽을 때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글을 보는 거와 달리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이 먼 25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부처님이 나에게 설법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전을 보면 경전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 제가 사르나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떠나기 전에 하루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600년 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자들과 여기에 거느렸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만으로도 부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멀리하면 할수록 부처님이 2600년 시간이 거슬러 가면 나하고 굉장히 멀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 경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 부처님이 바로 지금 나한테 대기설법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간 내 앞에서 부처님이 나에게 설법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경전을 대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전이 여기까지 왔는지 제1집, 제2집, 제3집 결집을 통해서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보실 때마다 야 이게 2600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한테 왔구나 하는 그 감격을 가지시고 경전을 암송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으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